안녕하세요. 이준봉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뉴욕 영 아트 파운데이션 대표님 김건수 대표님 모시고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영 아트 파운데이션 대표 김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고 네. 그 영아트 파운데이션 주최로 그 콩쿨 대회 한다는 것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예. 네, 얼마 전에 했고요. 예, 얼마 전에 또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개개인 다 이메일로 저희가 예, 개인 등수 다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성황리에 너무나 여러분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도 또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인터내셔널답게 정말 너무나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케이팝도 넣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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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도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그 대회도 대회지만 그 뭐 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네, 전체 대상은 6월 21일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입상자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또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의원 상이 등수에 관련 없이 다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영아트 파운데이션이고 음악 콩쿨인데 네. 어떻게 김 대표님께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그 대회를 주최하게 된 동기들이 있어요? 네, 그 동기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아주 어릴 때 계속 음악을 할 때부터 이런 또 꼭 컴퓨티션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그 소스들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또 젊은 연주자들, 또 꿈을 키우는 젊은 꼭 그렇게 나이에 국한돼서 영아트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영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그 항상 마음속에 그 젊을 때 다 꿈을 꾸잖아요. 네. 어르신도 지금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마음은 20대.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군가에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그 가장 좋았을 때 나이대로 천국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다른 얘기고요. 그렇고요. 네, 아까 무슨 질문이었죠? 잠깐 까먹었어요. 너무 뭐, 긴장해서 그래요. 네. 그 동기와 또 예. 젊은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고 네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동기는 대충 이제 말씀을 하셨고 예. 이제 그런 것을 전공이 아니면 못 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뭐 한국에서 어떻게 성악 전공 오신 걸 알고 네,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전공을 했고요. 네, 꾸준히 지금도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배우는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또 사사 받고 레슨 받고 있는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연주자의 꿈을 아직까지는 놓지 않고 네, 연주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저 말고도 더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런 연주자들 그리고 또 이건 그냥 연주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림 모든 예술 분야 춤 무용 다 모두가 포괄돼서 그 정말 그런 어떤 기회가 나에게 인생에서 주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교육의 커리큘럼 밖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이런 컴퍼티션의 기회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자신감과 아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부여해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들이 애들이 이제 연습을 우리가 시키다 보면은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자기가 뭔가에 데뷔를 하고 뭔가 딱 하나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우리 김 대표님처럼 이런 거를 해놓으면
또 애들이 애국에서도 와서 미국이라는 사회에 와서 또 자기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상도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카네기홀이라는 게 진짜 누구나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싶거든요.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김 대표님한테 네. 오늘 참 좀 감명받았어요. 아, 아닙니다. 저 혼자 같아서는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많은 교수들 또 그런 분들이 아니면 미국의 교수님들 그 많은 어드바이저 분들이 이렇게 우리 또 지금 제 왼쪽에 계신 우리 리춘범 이사장님은 저희 영아트 파운데이션 고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오늘날에 영아트 파운데이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 않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정석 선생님도 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선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 했다고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교회협의 이사로도 수고하시는데 네. 제가 부탁하기는 우리 교회협의 주체로 네. 무슨 뭐 음악 대회를 한다든지 네. 하여튼 그런 것을 저는 우리 김 이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네,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계획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저는 이런 컴퍼티션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정말 진심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교협에서 하는 우리 이사회에서 하는 우리 찬송가 컴퍼티션 네. 그러니까 뭐 노래 싱어 아니면은 뭐 색소폰 많은 연주자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연주자들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음악, 그러니까 예술 그리고 아시죠? 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갈등을 할 거예요. 저 역시 그랬고요. 예, 저 음악을 하기 지금 다시 또 시작하기 전에 저의 그 멘토는 항상 그 항상 생각이 no money no honey.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도 있을 수 없다. No money, no family. 예, 어떤 유튜버가 유명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 정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머니 때문에 또 아니면은 무슨 어떤 제약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컴퓨티션을 단순히 저는 음악에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고요. 사진이나 여러분들 어떤 영감을 받아서 정말 아 내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어떻게 나가셔서 출사하셔서 사진을 찍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진도 저희가 또 이렇게 뭐 심사에서 꼭 이렇게 뭐 등수를 나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때 은혜 받으셔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또 이렇게 지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뭔가 했구나 그런 어떠한 동기부여를 우리 정말 믿음의 식구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돈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협의회가 네. 사실 여러 가지 교육으로 있는데 우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재능 기부도 하고 네. 또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할 경우에 네. 또 교회협의회 그 어떤 위상도 네. 예를 들면 성가 뭐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커넥션도 있어야 되고 네. 자금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계획하고 계세요? 네 그런 거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저 이사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 끝에 지금 아직 상의 중이거든요. 주문이 훅 들어와서 저도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교회 협의에서 많이 네. 도움을 주고 네. 또 우리가 이런 영 아트라든지 이런 데도 네. 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줘야죠. 지금 혹시 어떤 기업이든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다면 꼭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등록금이
못낼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항상 한 학기 등록금 내면 그 다음 등록금 걱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정말 눈뜨기조차도 힘들게 살았던 게 저희 20대였어요. 이 정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도 생각을 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한 유명 화장품 회사 회장님께서 워낙 교회를 다니시는데 새벽 예배를 늘 출석하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찾아가서 새벽 예배 찾아가서 저 새벽 예배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난 어느 학교 학생? 2학년 학생인데 성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등록금을 이번에 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자기의 본인 비서에게 계좌번호 이렇게 적어서 이 친구한테 넣어주라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2년 동안 지원해 주셨습니다. 와. 네. 그, 나 지금 왜냐면 이렇게 기업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유료 광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굉장히 또 이게 유튜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냥 그 포괄적으로 화장품 회사 이렇게 예. 얘기할게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건. 네. 예, 예. 그분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그냥 졸업 그리고 미국까지 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늘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 돈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고 내가 정말 꿈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을 때마다 우리 이렇게 정말 좋으신 이춘범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홍하나 이사장 이런 분들께서 지금 홍하나 대표님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좋은 멘토링이 되셔줬어요. 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언젠간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잡을 날이 온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네.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사진작가 김도영 선생님이 저기 계신데 네. 그동안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쭉 해오셨어요. 네, 네. 앞으로 자원봉사로 계속 하시려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지금 낙관이로서 힘든데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저기 작가님 같이 계속 찍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전부 다 솔직히 전부 발렌티어시잖아요. 일불도 원하지 않고 네. 또 우리가 그냥 발렌티어리 뭐든지 하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 믿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사진 영상 제작하는데 사실 제가 미안해요 솔직히 미안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좋아지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교회 옆에서 행사하는데 뭐 헌금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행사한테 우리 그러나 우리 실행위원회가 하는 건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이사회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경비가 좀 들어가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이사회비 받은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마음에 계신 분이 계시면 우리 또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때 감명을 받으셨으면 네. 뭐 교회 협회로 전화 오시면 돼요. 이사회 구자가 네. 뭐냐 그러면 뭐 교회 협회에서도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사님 큰일 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no money, no honey예요. 자, 이게 조금이라도 감명이 받으셨으면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밥 먹고 깎아서 먹는데 절대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드는데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가 그쪽으로 지불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믿고 아멘 하셨으면 조금이나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후원 쪽으로 아니 뭐 자연스럽네요. 권수 씨 저기 그 아까쯤에 화장품 회사 사장님 얘기하셨는데 네. 뭐 그 밝혀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 광고를 네. 아 지금 들어가요? 그거 좀 녹화 안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분 그런 참 분들도 참 좋은지신 분. 좋은 분이시네요. 네, 그런 분도 있고요. 되게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었어요. 명동에. 건물이 무려 3개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늘 기억 남는 거는 그분의 품성이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품성을 닮게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본 밴 중에서 가장 품성이 좋았던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그분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울컥하고 많이 그래요. 그냥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제가 늘 이렇게 땀에 젖어서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또 돈을 이렇게 그냥 선뜻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왔고 또 영아트 파운데이션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이 제가 하기 이전부터 제 후배가 제가 어떤 후배 하나가 이런 그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고 이제 군대로 가면서 저에게 이 사업을 다 물려줬어요. 왜 누군가 그러잖아요. 어떤 개그맨이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라고. 저도 뜻하지 않게 정말 너무나 훌륭한 후배를 둬서 그 후배가 저에게 많이 서포트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선배 같은 후배가 이렇게 뒤에서 항상 든든하게 있어서 저에게는 참 예수님께서 금전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어릴 적엔 주지 못했지만 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부자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마음이 부자여야지 부자다. 이제는 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홍하나 너무 좋습니다. 부이사장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참 오늘 우리 김 대표님 그 이제 간증이라면 간증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감명받고 항상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엔딩이 꼭 성공한다는 거 그거 제가 믿거든요. 네, 이제 성공해야겠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죠.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네, 시간은 감사합니다. 짧지만 우리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 김건수 대표님이 우리 이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 도와주시려 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